나르시스트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나르시스트로 인한 피해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에 대해 피해 호소가 이처럼 많은 것을 보면 나르시스트라는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다른 사람에게 나르시스트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스트라는 게 수류탄처럼 날아온다기보다는 무심결에 걷고 있는데 갑자기 퍼져버리는 지뢰와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르시스트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자기애주의자 혹은 자기도취자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를 단순히 자기애에 빠진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자기도취에 빠진, 겉으로 티가 나는 나르시스트도 있지만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가면을 쓴 친절한 나르시스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면을 쓰는 것을 넘어 그 가면이 아예 피부가 되어버려서 자기 스스로는 정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나르시스트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르시스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단순히 자기애가 강하고 잘난 척이 심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도취에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으로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와 한계를 모르고 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자기 책임을 대신 져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기생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착같이 숨기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심리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돌봄을 받는 아기의 고약한 심리 상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저마다 다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세상에는 분명히 선량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기는 자신을 돌봐주는 부모에게 두 가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하인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미운 행동을 하고 배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항상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울면 재빨리 다가오는 그 누군가를 아기는 고맙게 여기고 애착을 느끼기도 하지만 거만하게도 자신의 하인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애착을 느끼는 아기는 좀 더 선량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쉬운 반면 자신이 불편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를 하인처럼 여기는 아기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욕구를 끊지 못합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라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는 것을 떼야 하는데 나르시스트는 이러한 욕구를 떼지 못하고 자기가 불편하게 굴어도 계속 사랑해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즉, 나르시스트는 어린 시절 고약하게 굴었던 아기 노릇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그 노릇을 계속 받아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러한 마음이 조금씩 있고 나이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혹은 당신의 태도에 따라 이러한 마음이 지나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기 마음을 받아줄 것 같다는 확신을 느끼면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크게 드러나서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강한 두 사람이 다툼을 벌이면
극단적인 결말로 치닫게 되고 한쪽의 욕심으로 인한 사건이 생기면 그에 따른 희생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르시스트의 성격은 고약한 아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약한 아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영화 케빈에 대하여 나오는 케빈에 대해 생각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속 케빈은 아기일 때 자신에게 무심한 어머니에게 벌을 주기 위해 온갖 고약한 일을 벌입니다. 아기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고 자기가 불편해하는 것에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매우 즐겁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도 울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심술궂게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케빈의 이러한 태도는 어머니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만들지만 케빈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강요하다가 끝내 실패하자 잔인한 복수를 해버립니다. 나르시스트적인 욕구를 극단적으로 터뜨려버리는 것이죠. 아기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은 아기가 자신을 힘들게 해도 사랑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기일 때 얘기죠. 아기는 처음엔 살기 위해서 돌봐주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점차 자기가 울고 힘들게 해도 자기를 돌봐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자기가 힘들게 하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그 기분을 나르시스트일수록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런 기분을 놓칠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고약하게 굴어도 계속 상대가 받아주는 것에 집착합니다. 다른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죠. 나르시스트가 설득이나 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건 거래나 합의가 아니라 자기가 못난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만족감과 쾌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약한 아기의 기분이란 게 어린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이든 사람, 나이든 나르시스트도 얼마든지 느낍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 부모는 자식을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봐줘야 하는 양육자로 여기고 자신은 고약한 아기처럼 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은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있다 보니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점차 선을 넘고 본색을 드러낼 때 우리는 상처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지속해서 정보를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지만 오늘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 개념은 일단 여러분들은 나르시스트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가스라이팅과 반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여러분에게 했던 최면은 주로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자기와 엮인 일이 아닐 때조차도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윤을 생각하는 기색을 드러내면 무척이나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와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일수록 자기 이득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유난히 자유로움과 도덕심과 희생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래야 자신들이 여러분 곁에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들은 당신에게 줄 것이 없고 그래서 당신이 이득을 따지는 사람이 되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이 걱정되어 당신이 계산에 둔감하고 베풀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당신을 매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일단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이기적이라고 말해봤자 통하지가 않고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이기적인 말을 들어도 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나르시스트는 자신들의 순한 희생양이 자신들에게 대가 없는 호의를 주길 원하고 당신 인생을 갉아먹혀서라도 자신들에게 신선한 열매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고자 조련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에게 필요한 자세는 당신이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속물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는 무분별한 이해나 용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들은 당신의 고통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고통이 닥치면 누구보다 분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 없음을 마치 그들이 자유로운 거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사람과 빨리 가까워지려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친해지는 것을 마치 미션이라도 되는 것처럼 숙제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 빨리 해치우려는 사람은 당신에게 얻어야 할 것이 있거나 당장 의지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둘 중 어느 경우이더라도 당신이 물들어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지만 결국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당신이 자신과 친하다는 걸 증명해 주기를 기대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음이 허전하면 가까운 사람을 빨리 만들고 싶어질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워하는 것은 친해진다는 것을 마치 두 개의 원이 하나로 겹쳐지는 것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정 기간 알아가고 단단해지고 또 나로 잘 살아가면서 남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남에게 팔을 뻗으려는 걸 친해지는 것이라 오해하고 둘 중 하나는 끝내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며 혹은 손절을 당하는 그런 관계가 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마치 미션을 수행하듯 친해지려는 사람은 자기 속도에 재빨리 춤을 추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추는 춤의 박자와 당신이 출 수 있는 춤의 박자가 서로 다른데 상대의 춤을 계속 춰주면 상대는 자신이 당신을 리드해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서 오만한 나르시시즘이 강해져서 나르시스트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면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가면을 쓴다는 건 자신의 패를 상대에게 완전히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죠. 그런데 당신이 일희일비하는 것은 당신이 어린 나이고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순수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란 사람의 메커니즘이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읽히게 됩니다. 즉, 당신을 어떻게 하면 조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서 원하는 걸 쉽게 얻어낼 수 있는지 상대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되도록 당신의 시스템이 읽히고 싶지 않다면 일희일비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사람 역시 추후 당신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욕구에 무반응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정말 성공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공감은 나르시스트가 공짜로 뜯어먹기 가장 좋은 사냥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잘 읽어내는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자신을 잘 지켜내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으면 상대를 쉽게 연민하게 되고 너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거절을 반발하듯이 하면 그건 그거대로 평판이 나빠지거나 미움을 사게 된다고 두려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모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어떻게든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무리한 요구나 누가 선을 넘는 것에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당신이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상대가 넌지시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든 직접적으로 드러내든 것이든 거기에서 너무 바로 반응을 드러내기보다는 무표정하거나 무반응하거나 답을 좀 느리게 하는 등 순간이라도 짧게라도 무반응한 반응을 내비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당장 좋아요 라고 반응을 하거나 불쾌해하는 반응을 하는 것은 어찌됐든 상대방이 봤을 때는 자신이 당신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이 있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자기 욕구를 내비쳤을 때 당장 반응하지 않거나 생각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 상대의 욕구나 요구가 당신을 흔들 수 없음을, 당신이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당신이 어린 나이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면 나르시스트는 그 점을 이용해서 당신이 무뚝뚝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런 조종 시도까지도 당신이 무덤덤하게 반응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주로 상대의 감정을 흔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심리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고 자신이 권력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상대가 감정을 터뜨리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생각했을 때 요즘 나르시스트가 많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만큼 고약한 아기 근성의 인간이 많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겉으로 자기도취적인 사람과도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당신에게 너무 빨리 친해지려 하고 마치 미션을 수행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당신과 너무 가까워지려 하고 마치 당신과 혼연일체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서히 연락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넌지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든 노골적으로 드러내든 상대의 욕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반응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도 해당합니다. 나르시스트는 공중을 떠도는 전파와 같아서 성능 좋은 안테나에 붙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욕구에 잘 반응하는 사람에게 귀신같이 달라붙는 게 바로 나르시스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어쩌면 그간 당신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으로라도 신호를 줬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갓난아기의 고약한 습성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자기의 욕구에 부모가 어떻게든 반항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처럼 나르시스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욕구에 누군가 반응했다는 것 자체에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의 나르시시즘을 강하게 키워주고 싶지 않다면 상대의 은근한 혹은 노골적인 욕구에 대해 일일이 반응해주기보다는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상대의 욕구가 당신의 이득과 얼추 맞을 때에만 받아주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나르시스트로부터의 피해를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사람으로 오히려 애쓰지 않는 것이 차라리 안전해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